일본에는 최근에 빅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쿄올림픽 취소와 관련된 뉴스가 항상 탑뉴스지만 어젯밤에는 이런 뉴스를 앞지르는 긴급 속보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시가와 현에서 있었던 진도 5의 강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일본은 진도 5의 지진이 늘 있는 일이지만 기상청의 경고 한마디가 일본 국민들의 가슴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황이니 이 경고가 얼마나 살벌하게 들리겠습니까? 자세한 앞뒤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뉴스를 시작할 때에 보통 오늘의 뉴스를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트럼프, 무관중 경기보다 1년 연기를, 미일 정상이 전화회담하다, 뉴욕 주가 최대 폭락, 도쿄올림픽 상하체화, 뉴스를 누르고 제일 상단에 있는 긴급 뉴스가 이시가와 현에서 진도 5의 지진 발생 뉴스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오전 2시 18분경에 이시가와 현에서 지진 리히터 규모 5.5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일은 당연히 없었지만 일부 가게나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고도 없고 전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피해 소식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과 학교에서 천장과 벽이 무너지고 누수가 발생해 물바다가 되는 사태가 있었고 도로가 갈라지고 전봇대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상청에서 오전 4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이 지진은 2007년 3월에 있었던 노토 지방의 대지진의 여진이다. 5.5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진도 1.0 이상의 지진이 3회 더 발생했다. 특히 앞으로 2일에서 3일까지 규모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노토반도 지진은 진도 6.9의 강진으로 그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시가와현 지진은 지금까지의 여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세계적인 악재 가운데서 이러한 지진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고통이다. 꽤 강렬했다. 진원지가 가까워지면서 순식간에 내 앞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라고 충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수도 직하 지진이 곧 다가온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의 얇은 지하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는 물론이고 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쿄가 있는 지역은 일본에서는 간토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8번 있었는데 그 간격은 약 30년이 되는 주기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곧 당장 수도 직하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방송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스스로 방제용품을 잘 챙겨야 한다고 나오는 판에 오늘 새벽에 이시가와현 지진과 기상청의 경고는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거죠. 최근 일본 내의 분위기가 세기 말처럼 우울하고 절망적이다 보니 이런 뉴스가 일본 전역에서 괴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화장지 사재기가 그런 심리에서 나온 사태라고 합니다. 방제용품을 일일이 챙기며 살아야 하는 일본인들은 세계적인 악재로 외출과 모임이 금지되는 요즘 상황이 그야말로 일본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일본인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매일 뉴스는 도쿄올림픽 취소에다가 긴급사태 선언으로 아베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아베는 매일 밤마다 회식을 하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러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화병이 나서 속상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터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 진화, 소련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하였다 라는 라디오 방송으로 조선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부르고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쫓겨가고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되었겠구나 하는 것이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이미지이겠습니다만 당시의 실제 현실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진 다음부터 일제는 항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투하되자 일제 군부와 정부는 이제 모두 항복에는 동의했지만 천황제만 유지시켜주면 무조건 항복하자는 화평파와 항복하더라도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해야 한다는 정신 못 차린 강경파는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항복을 결정할 최고전쟁지도회의는 8월 9일 열렸는데 그날 나가사키에 팬맨이 한 발 더 떨어집니다. 두 발이나 맞고 나서야 일제는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흥정도 저항도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고서는 8월 10일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은 연합군 측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야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동안의 일제는 항복으로 일본과 식민지들에서 벌어질 혼란과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거친 후 5일이나 지난 8월 15일에야 히로히토가 그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 당일에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고 잡음도 심했으며 당시 쓰던 일본어도 아니고 문어체로 말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는데 결정적으로 히로히토는 전쟁을 끝낸다고만 했을 뿐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당일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이 되어 형무소의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시민들은 어제 방송이 일제가 항복한다는 말인 줄 알게 되었고 해방을 환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은 일본군과 헌병에 의해 치안이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 한참이 지난 9월 미군 진주 때에 미군을 본다고 모여든 구경꾼들 통제하던 일제경찰이 미군을 구경하던 조선인들을 현장 사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하루아침에 패망을 한 것이 아니고 패망 이후 일본 체제를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대다수에 힘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던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까지도 일제에게 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가사키와 가까웠던 군함도에서도 해방을 맞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일부는 나가사키 복구작업에 투입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함도 징용자들로만 보자면 그나마 피해간 불행도 있었습니다.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령으로 식민지 탄광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계속 탄을 캐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해방이 되었는데도 계속 탄을 캐다 막장에서 죽어간 징용자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군함도에서는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인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려서 이런 명령이 수행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군함도에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섬에서 육지로 돌아가야 했는데 큰 배는 남아있잖아 몇 명씩 작은 배로 간신히 육지로 탈출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그나마 군함도 진영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조선인들을 태운 배가 어떤 이유로 침몰되는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키시마호입니다. 일본 해군에 징발되어 해군이 몰고 있던 우키시마호에 원래 내려진 명령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지만 일본 북부지방에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부산으로 실어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뒤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선인 노동자들을 송환하라는 극비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인들을 태우는 우키시마호는 8월 21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오미나토항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키시마호는 돌연 8월 24일 방향을 바꿔 일본 중부 연안의 마이주루항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선체중앙부의 폭운과 함께 배가 폭발, 두동강이 나며 침몰했고 홋카이도, 아오모리, 도후쿠 등에서 강제징용되어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조선인 수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은 3,725명, 사망자는 52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승선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훨씬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대략 7,000명, 경우에 따라서는 12,000명이 탑승했다는 증언도 있고 사망자는 3,4,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우키시마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한국 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사건의 원인은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한 폭발입니다. 당시 일본 연안에는 종전 전에 미군이 부설한 기뢰들이 깔려 있었고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마이주루항구에 입항하다가 기뢰 폭발에 의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키시마호는 기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 내부에 설치된 폭발물에 의한 폭발이라는 증언이 생존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폭발음이 3, 4번 들렸다고 증언했는데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폭발음이 서너 차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기뢰 폭발의 특성상 수십 미터에 달하는 물기둥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1954년 일본 기업이 선체를 인양했을 당시 배의 선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해 구부려져 있었는데 만약 기류에 접착해서 폭발했다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게 맞지만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선체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해군은 왜 우키시마호를 폭발시켰을까요? 첫째는 당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 대부분이 일본의 군수창고 등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군사기밀 누설을 염려한 일본 정부의 계획적 폭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탑승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해군이 우키시마호를 타지 않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다. 이 배가 조선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일부 조선인들 중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강제로 태웠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키시마호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조선인들에 의한 어떤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탑승한 일본 해군이 일부러 폭파시켰다는 자폭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폭발설은 여러가지 정황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승조원들이 탑승자들을 갑판으로 유도했다고 하는데 사건 바로 다음해인 1946년에 남긴 생존자 최길령 씨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승조원들이 탑승한 조선인들을 갑자기 배 밑으로 내려가도록 체근하는 사이에 승조원들은 우키시마호의 소함을 타고 배를 빠져나갔으며 그 뒤에 배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1954년 우키시마호의 선체를 민간기업에게 인양하게 하면서 제1조선인들의 사건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했고 인양된 선체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민간기업에 고철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우키시마호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록물이 처음 공개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2019년에 사고 넉 달 뒤 연합군 요청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출항 전 일본 승조원들이 조선인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없다며 항해는 절대 반대한다는 규탄 시위를 했다고 적혀 있으며 그러자 일본 해군 참모장이 의무를 수행해 깨끗이 목숨을 바치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고의 폭침설을 더욱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제식민지 시절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한국인 수천 명이 사망했음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우키시마호 사건은 1992년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일본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요구소송을 제기하며 법정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2001년 8월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라는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마저도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뒤집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설령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보상은 끝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소식으로는 우키시마 폭침 진상규명회의 대표가 사건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사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진상규명회가 대신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또 증거와 법이라는 현실에 막힌 우키시마호에 관한 이야기를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아닌 기업에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제 강제 노역을 하다가 광복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국의 땅조차 밟지 못한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그들이 무사히 자국의 땅을 밟았다면 흔들었을 태극기를 생각하여 빛바랜 태극기를 키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우키시마호 희생자 수만큼인 태극기 키링 5,000개를 무료 나눔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고자 한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점점 드물어지는 태극기 개헌과 제헌절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제헌절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태극기 스티커 무료 나눔을 진행하며 꾸준히 제헌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3년간의 적자 속에서도 3.1절, 광복절, 6.25, 제헌절 등등 중요 국경일과 독도, 칠광고, 독립운동과 참정연사들을 기념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 싸우지도 못했지만 일개 패션회사가 이토록 꾸준히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5년간 억압과 고통의 끝에 마침내 해방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천 명이 일제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우키시마호 사건은 놀랍고도 슬픈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에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라카이 코리아처럼 최소한 이를 기억함으로써 그